실내에서 AFU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M 스태핑 모터로 사용하는 렌즈인데요. 24mm 광각단 렌즈, 광각 단초점 렌즈라는 속성에서 한번 근거리 상황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24mm 광각 단렌즈로서 좋은 속도의 AF 성능 보여주고요. 동일한 지점을 검출했을 때 워블리 현상 같은 것들 없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좋은 속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USM 초음파 모터처럼 굉장히 높은 토크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여타의 스태핑 모터들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속성의 AF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렌즈는 24mm 광각 단렌즈이면서도 매크로 렌즈를 지원을 하는 접사 특화 렌즈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근거리에서 사용을 했을 때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면은 여기에서 약간만 위치가 달라져도 굉장히 좀 느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어서 R 시스템의 F 성능이 우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근거리 아주 근접한 상황에서 거리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해도 특별히 AF 속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려지는 게 보통의 매크로 렌즈인데 그런 점이 거의 검출이 되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AF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렌즈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 이 렌즈의 속성상으로는 충분히 우수한 AF 속도 가지고 있다. 매크로 렌즈 쪽에서는 우수하다. 일반적인 24mm 상태에서는 좋은 정도의 AF 속도를 가지고 있는 렌즈이다. 그리고 스태핑 모터인 만큼 정숙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용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렌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으로 가져가서 서버 모드를 킨 상태로 제가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약간 대응을 검출 능력을 약간 빠르게 잡아놓은 상태라 약간의 촬영할 때 달그닥거리는 정도의 미세한 소리 정도 느낌 정도는 좀 검출되지만 영상 자체에서 관련한 트러블은 아주 조용한 실내만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없을 정도로 영상 쪽에서의 정숙성 또 속도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만족하는 렌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